샬롬. 샬롬. 아, 정말 봄이 왔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지난주 월요일에 보스턴 마라톤 있었던 거 아십니까? 그 마라톤은 바빠서 마라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고, 하지만 마라톤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라톤과 같은 믿음 생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인생은 마라톤 것 같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한 이 신앙도요 마라톤과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마라톤의 유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도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착실한 학생들은 학교 때 다닐 때 마라톤이 어떻게 유래됐는지를 배운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기원전 490년경에 페르시아의 그 다리우스 대제가 그 당시 그리스에 있는 도시국가인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공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 이 페르시아 제국은 세계를 제패하는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 작은 소도시였던 그리스 그 아테네와 이 스파르타 정도를 쉽게 무찌를 줄 알고 사신을 보냈습니다. 너희들 항복을 하면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멸망시키겠다. 그렇지만 이 그리스 백성들은 생각보다 민족의식이 강했고 자주의식이 강했습니다. 그 페르시아의 사신을 돌려보내는 대신에 그 우물에 던져서 죽게 만들면서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그 싸울 의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병사들을 보내서 이 그리스의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공격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당시 지금부터 3천 년 얘기예요. 그 당시 보면 배를 600척과 보병 10만 명, 그 다음에 말탄 병사 1만 명을 보내가지고 저두 도시를 멸망시켜야 했습니다. 3천 년 전에 그 정도 병력이니까 엄청난 병력이었겠죠. 정말 페르시아 대군이 이 그리스를 침략한다는 소식에 아테네 사람들이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함께라도 싸우기를 위해서 스파르타에게 원군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아테네에서 가장 잘 달리기를 잘한다는 필리피데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스파르타에 가서 지금 페르시아 대군이 지금 그리스를 침략하고 있으니까 우리 나가서 함께 싸웁시다 그랬습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스파르타도 다른 사람과 싸우기를 원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종교의식이 이단들의 종교의식이 강해서 보름달이 뜨기 전에는 절대로 그 병력을 움직이지 않는 그런 미신 같은 것이 있습니다. 참 답답한 거예요. 지금 페르시아 군대들은 상륙을 해서 지금 물밑듯이 밀려오고 있는데 이 스파르타 사람들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으로는 보름달이 뜨기 전에 절대로 군사를 안 옮긴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쉬운 겁니다. 정말 숨가쁘게 달려가서 이 스파르타까지 가서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같이 싸웁시다 그랬는데 노라는 대답을 듣고 이 필라델피스는 열심히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아테네 사람들은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죽느냐, 싸우느냐. 근데 아테네 사람들 다 뭉쳐도 싸울 병사를 물며도 그말탈수 있는 사람이 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0배의 차이고 해군의 차이가 있지만 도저히 게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아테네의 용감하고 뛰어난 한 장군이 아주 뛰어난 점수를 써서 이들이 드디어 페르시아 대군과 싸우기로 했습니다. 그 싸우려고 만나는 곳이 마라톤이라는 평야에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테네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정말 상식적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겨서 이 기쁜 소식을 아테네에 돌리기로 할때또 가장 빠르다는 필라델피스를 이용해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 필라델피스가 열심히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해서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겼다. 그러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너무 시시한 거 지쳐와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선 죽었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마라톤을 시작하는 그 전설적인 일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과 또한 확인된 것에 있어서 확인된 것은 아테네가 페르시아 제국을 물리쳤다는 것이고 그것이 꼭 얼마만큼 그 길을 들여서 마라톤을 시작했다는 것은 약간의 전설에도 포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마라톤 전쟁의 길을 통해서 현대 스포츠를 만들었던 것이 프랑스 사람의 솔몬 대학의 브리아라는 교수입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인 푸베르트 남작이 1890년에 근대적인 올림픽이 시작하면서 이 멀리 뛰는 마라톤이라는 종목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한 세기가 지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의 꽃이란 마지막 날에 마라톤 경주를 하는 것이 전통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이 하나가 우리는 제대로 알기로 전 이 올림픽의 꽃이란 마라톤을 금기로 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이란입니다. 예전에 페르시아 국가. 페르시아 국가는 이 마라톤을 금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왜 금기하는지. 그래서 재밌는 것은 1974년 이란에서 테헤란에서 올림픽을 경기했지만 거기서는 마라톤 종목에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마 그 당시 그 3000년 전에 마라톤에서 졌던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란에는 마라톤 선수가 없다는 겁니다. 참 재밌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한 42.19km는 이것이 원래부터가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거죠. 런던 올림픽 때부터 시작해서 원래는 42km를 달렸는데 그 당시 그 스타디움 라인을 조금 변경해서 조금 더 추가해서 42.19km 해서 지금 우리가 드는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라톤의 유래에 대해서 아마 원래의 사실과 약간의 좀 가미된 사실이 있겠지만 하나 재밌는 것은 뭐냐면 마라톤 유래에서 우리가 하나 도전받는 게 뭐냐면 기쁜 소식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달려가서 전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도전되는 겁니다. 이 마라톤을 볼 때마다 아 그렇구나 자기 힘들지만 그 기쁜 소식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갔다 이것은 굉장히 유래가 되는 겁니다. 우리 보스턴 마라톤 아십니까? 이 보스턴 마라톤은 그 이 4월 셋째 주 월요일날 패트리어트데이 열리는 것이 전통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월요일날 그날이 패트리어트데이였어요. 그래서 4월 셋째 주 월요일날 패트리어트데이 때 열리는 것을 전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96년 그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이 시작하면서 1897년에 보스턴 협회가 이렇게 주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라톤을 뛰기 시작해서 세계 4대 마라톤이 있습니다. 런던 마라톤, 로틀덴 마라톤, 뉴욕 마라톤, 그리고 보스턴 마라톤이 세계 빅 메이저의 4개 마라톤 대회가 됩니다. 그래서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일어났던 그해 빼고는 매년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보스턴 마라톤 대회 특징이 아주 우수한 선수도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관람객으로 응원하는 것이 또한 굉장히 유명합니다. 원래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 지금 우리가 뛰고 있는 하핑턴에서 이렇게 시내까지 뛰는 것이 아니라 이 패트리어트데이에서 이 독립 운동을 했던 렉싱턴에 있던 것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42.19km 기간이 정해지면서 현재 있던 그 하핑턴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거리까지 뛰는 그런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국 사람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1947년 51회 대회 때 서윤복 선생님이 뛰어서 보스턴 마라톤 대회 1위를 했습니다. 동양인으로 처음 1위를 했고요. 그 다음 해에는 함기용 선생님, 송기룡 선생님, 최윤주 선생님에서 1위, 2위, 3위를 한국 사람이 다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 작은 목자에게도 굉장히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학교 가장 한가운데 탑이 하나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거기 한자로 이렇게 써 있었어요. 조폐천하.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선배님 중에 굉장히 유명한 선배님 있다 그런데 서윤복 그 선생님이 같은 고등학교 동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늘 매일 같이 봤던 것이 아 다리 하나로 세상을 제패했다. 뭐 가난할 때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나하고는 무슨 인연이 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 청년 사역 하겠다고 우리 작은 목자 가족이 보스턴에 왔을 때 하나님이 또한 선물을 줬어요. 2001년에 105위 마라톤 때 이봉주 선수가 보스턴 마라톤 대회 1위로 입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1년 동안 케냐 선수가 이 보스턴 마라톤을 이렇게 독주를 했는데 에시안이 또 이렇게 끊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엔 다시 에시안도 힘들고 미국 사람도 힘든 다른 케냐나 이디우파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는 슬픈 일이 있었죠. 그렇죠?
올림픽 하는 그 마라톤 경기 끝나고 나서 일반인들이 많이 들어올 때 테러 사건이 일어나서 세 명이 죽고 수백 명이 부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리고 올해에는 작년에 되게 경비가 심했고요. 올해에는 119회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 됐지만 3만 명 이상이 뛰는 굉장히 많은 그런 축제 분위기가 있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그런 것이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스턴 마라톤의 유래와 함께 이 보스턴 마라톤이 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그런 곳과 친밀하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이 마라톤이 인생과도 비슷한 점이 있고 또 신앙생활, 믿음생활과도 비슷한 점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마라톤과 함께 비교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좀 거룩하고 올바르게 할까에 대한 얘기들을 간단간단하게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몇 가지 안 돼요. 일단 같이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끝까지 경주하자. 끝까지 경주하자. 사실 마라톤에 우승하려고 보게 되면 재밌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안 봐요. 나는 가장 그 인기 있는 나의 좋아하는 그 운동 스포츠 중 하나가 미식축구고요. 그 다음에 야구고 그 다음에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달리진 않지만 열심히 보는 거 참 재밌습니다. 보게 되면 열심히 그 출발스탄에 땅 하면 팍 뛰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42.19 중에서 한 10km, 20km를 선두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에 계속 선두는 잡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 선두로 뛰는 사람은 1등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이 마라톤은요, 단거리 100m, 200m 경주와 달라서 처음부터 전력 질주하게 된 사람이 나중에 1위로 들어오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경기입니다. 거리가 굉장히 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전력 질주한다기보다는 그 꼬린 지점까지 자기 힘과 자기 전략을 잘 분배해서 꾸준히 뛰는 사람이 나중에 1등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완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 마라톤인 것입니다. 여러분, 빠르게 달린다는 것이 인생의 행복의 그 고리에 선착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의 그 유전자에 하나 달려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빨리빨리가 있습니다. 텍사스에 방문했을 때 거기 멕시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공한 한국인 밑에서 일하는 멕시칸들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이 한국말 하나 잘 배우는 거 있습니다. 한 두세 가지는 해요. 빨리빨리 사장님 소리는 참 잘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게는 빨리빨리라고 그래요. 근데 정말 그 빠르게 가는 것이 남보다 빠른 상태에서 입상하고 승리하고 뭐 이런 것이 꼭 인생의 행복일까요? 성경은요, 사람들의 생각하고 또 우리들의 생각과 다르게 전도서 9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들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인은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요, 남보다 어린 나이에 뭘 이루거나 남보다 지식이 많거나 남보다 많은 명예나 영광을 얻는다고 꼭 승리하거나 축복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느리게 간다 할지라도 부족하게 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그 때와 시기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교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비교하지 말자. 이 작은 목자와 함께 신앙생활하면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몇 가지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는 주장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신앙이 어떻고 다른 남편이 어떻고 아내가 어떻고 여자친구 어떻고 남자친구 어떻고 학벌이 어떻고 그런 것처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대학을 어떻게 정합니까? 어떤 그 잡지사에 정해진 랭킹 1, 2, 3위를 가지고 들어갑니까?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내가 좋아하고 비전을 갖고 소망을 갖고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죠? 빨리 간다고 선착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있으면서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마라톤인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어디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꾸준하게 계속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요, 옆에 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펄펄 끓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도 신앙도 밤을 새워서 전도하고 말씀 이루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부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냐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펄펄 끓을 수 있도록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펄펄 끓고 내일 씻고 모레 씻고 언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다면 그것처럼 답답한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자기가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면 싫어하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자기가 인식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패턴은 뭐냐면 지금 얘기하지 않고 과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 과거에 이렇게 봉사했다 얘기를 합니다. 아니죠. 과거에 잘했으면 어떡해요? 지금도 잘해야 되고 앞으로도 쭉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일도 있었고 기적 같은 일도 많았죠. 죽은 자도 살리고 그 뱀에 물렸어도 해를 입지 않고 멀쩡하고, 하지만 반대로 엄청나게 많은 고통과 고난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되게 많았어요. 그 당시 세계자폐는 그 신분이 뭡니까? 로마 시민이에요.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최고의 학파였던 가마리알 문화에서 공부했고 엄격하게 날 때부터 할례를 받, 그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던 정통적인 유대인, 정말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하면 최고의 대학,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를 하고 자랑할 것이 많지만 그걸 가지고 자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짝거리는 거 하지 않고 그 마음속에 꾸준히 일평생 동안 나갔다는 것이 축깁니다. 오늘 우리에게 줬던 그 말씀이 7절, 8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과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료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이다. 아멘. 우리가 가정생활도 그렇고요, 직장생활도 그렇고 수없이 많은 다툼과 경쟁 속에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싸움들이 선한 싸움이었나요? 아니면 감정 싸움이었나요? 아니면 쓸데없는 싸움이었나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달려가는 것에서 선한 싸움을 꾸준하게 달려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핍박받고 고난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찬양사역자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남들이 다 화려하게 만들어놓고 큰 성도가 없고 건물이 없는 곳에 가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주겠다는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은 성공한 삶인 것입니다. 끝까지 달리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마라톤과 신앙이 비슷한 점이 많아요. 두 번째 하나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따라하세요. 인내하자. 인내하자. 그래요. 인내처럼 아름답고 사람을, 인격을 성숙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마라톤 경기할 때 어떤 길이 좋을까요? 그래도 평탄한 길이 좋을 거고 그 내리막길이 좋을 겁니다. 자기보다는 지구의 중력에 도움을 받아서 내려가니까 얼마나 쉽게 내려가겠어요. 언덕길은요, 아마 힘들 거예요. 아주 전문적으로 훈련받지 않으면 모든 일반인들은 떨어지고 차이가 나는 것이 언덕길에서 차이가 납니다. 보스턴 마라톤에서도요, 아주 경치가 좋아요. 이렇게 화면을 보게 되면 다른 서울이라든지 다른 곳에 보면 도시 건물, 화려한 건물도 많지만 모르겠어요. 이 작은 먹자는 이렇게 자연을 사랑하시는 거겠지만 보스턴 마라톤의 이렇게 주변에 아름다운 경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네? 이 보스턴 마라톤 경기의 그 코스에서도 악명 높은 것이 있어요. 얼마나 악명 높으냐면 심장을 깨트리는 언덕이 있어요. 그래서 하트 브레이크 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마일쯤 달려왔는데, 20마일이니까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죠? 사실 이제 자기의 인간의 의지보다는 그냥 달려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좀 평탄해야 되는데 한 0.5마일 정도로 이렇게 언덕이 있습니다. 너무 그 이게 언덕이 있어서 사람들은 하트 브레이크 힐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선수들 빼고는 뛰어가지 못하고 걸어가거나 굉장히 지친 모습으로 이렇게 언덕을 올라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삶도요. 사랑해서 결혼하고 좋은 대학에 좋은 학과 좋은 걸 나오면 다 평탄한 길만 있을 것 같지만 때로는 생각지 않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이 그 앞에 있습니다. 이미 고난을 맛본 사람이 있으니까 그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되기도 겸손할 수 있는 근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고난이 왔을 때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하루만, 아니면 한 시간이라도 조금만 더 참으면 이 고난이 지나갈 때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말씀 중에 보면 로마서 5장 4절 말씀이 그런 겁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닙니다. 아멘. 작은 목자가 지난 이 보스턴에서만 15년, 결혼을 30년 동안 청년사역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청년사역만 했어요. 많은 청년을 보았을 때 어떤 청년들이 나중에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훌륭했냐면 연단을 거쳤던 사람들을, 고난을 거쳤던 사람들, 그래서 그 고난을 믿음 안에서 은혜롭게 잘 거쳤던 사람들이 믿음이 성숙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의 연단이든 사람의 연단이든 건강의 연단이든 또는 다른 연단이든 간에 고난과 연단을 잘 이겨내서 소망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보스턴 마라톤대회 한번 뛰어보세요. 여러분들도 좋을 겁니다. 나도 이 작은 목자 꿈이 뭐냐면 매년 꿈이 있었어요. 15년 동안. 아직 못했지만 언젠가 될 거예요. 나도 내년엔 뛸 거야. 나도 내년에 뛰려고 좀 소망을 가지고 좀 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 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하트브레이크 힐을 올라가면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의 처져서 기어서 쉬었다가 얼어가면 정점에 딱 올리면 뭐가 보이냐면요. 이 하트브레이크 힐에서 우리 보스턴의 상징인 프루덴셜 그 빌딩이 딱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는 아주 학교 아름답다는 보스턴 칼리지가 옆에 싹 보이기 시작해요. 오르막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내리막이 있어요. 0.5마일 동안 그 언덕인 것처럼 내리막길 뛰면서 이제는 목표가 보이기 때문에 나머지 5마일 동안은 이제는 그 목표를 가지고 분명하게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 그 하트브레이크 힐을 넘은 사람들은 완주한다는 그런 속설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서 깜깜하고 나는 언제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까 하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낙심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겨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넘어가면요. 인생의 밝은 길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낙심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이 고난을 이겨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과정을 다 거쳤고 이겨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참아라, 인내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역사의 산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뭐랍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더라. 아멘.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죄악이나 쓴뿌리나 답답한 거 내려놓으시고요.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보스턴 마라톤을 뛴 사람이 그 하트브레이크 길을 넘어서 프루덴셜을 보면서 저 바로 빌딩 옆에 보면 꼬린점이 보이는 것처럼 그것을 보고 나가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답답할 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넘어지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도와주는 하나님만을 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따라하세요. 함께하자. 함께하자. 슬픔은요 나누면 작아지고요 기쁨은 나누면 커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마라톤 경주를 제가 15년 동안 정말 많은 걸 지켜본 게 뭐냐면 앞에 뛰는 사람 정말 그 로봇캅처럼 꾸준하게 뛰는 사람들도 멋있겠지만 그 옆에서 그 경주하고 뛰는 사람들을 응원하려
그 선수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자리에 앉아서 응원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수십만이에요. 이번에는 50만 명 이상 사람들이 나와서 그것을 경기를 봤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해요. 이 보스턴의 인구의 3분의 1이 다 나와서 봤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수없이 많습니다.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도 힘이 있겠지만 함께라 나와서 이렇게 격려하는 사람, 그 사람도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옳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보다 더 기뻐할 하늘의 천사가 더 많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때로는 멸시받고 조롱도 받고 귀한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 투자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이 더 기뻐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함께 하십시오. 힘든 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함께 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남편이 뭔지 아십니까? 남의 편이래요. 내 편이 아니래요. 왜들 이렇게 툭툭 치고 그러세요? 우리 말에 좋지 않은 옆편네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내가 아니고 뭐냐면 아내라 불러야 되는데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편이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이 두 관계가 옳지 않으면요, 남의 편이고 옆에 있는 사람 같이 한 지방에 있지만 답답한 사람이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거기에 육체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만 있게 되면 그렇게 돼요. 신앙적으로 삼겹줄, 이 끈이 연결되어야만 이것이 나의 반쪽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고백이 터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함께 하세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느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요, 많은 사람들은 학위를 받는 거나 돈을 많이 얻는 거나 상을 받는 거나 건강한 거 이런 걸 따지는데요. 그거보다 뭐냐면 지금 부부 중에서 두 사람 하나가 넘어져 있을 때 그 사람을 토닥토닥 거려주고 안아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요, 옆에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나는 실패했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에서요, 많은 것으로 나를 지탱하려는데요, 믿음의 삼겹줄을 갖다서 세 겹줄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라톤도 그래요. 여러분들 내년 뒤면 한번 같이 가서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 뛸까요? 경석 형제가 뛸까요? 그럼 좋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13년 전 얘기네요. 13년 전에 이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한 형제와 자매가 이 보스턴에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들이 여기 있을 때는 별로 친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공교롭게도 둘이 다시 이 보스턴을 공부하다가 자매는 이곳에서 음악을 공부했고 형제는 이곳에서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뉴욕에 갔었는데 그 뉴욕이란 것 때문에 보스턴에 있었던 청년 삶이 그런지 이렇게 좀 만나게 됐어요. 근데 꼭 1%가 부족한지 또 서로 좋아하는 것 같지만 꼭 배우자가 될 것에 대한 것은 1%가 부족한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꾀를 냈어요. 이 자매에게, 이 사랑하는 자매에게 확신을 주고 싶어서 꾀를 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친구들을 동원했어요. 너희들이 나 좀 도와줘야겠다. 내가 지금 큰일을 할 테니까 너희들이 좀 도와줘야겠다. 친구들이 이 형제의 꾀를 듣고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도와주겠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세계 4대 마라톤 대회가 어디가 있냐고요? 뉴욕 마라톤 대회가 또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뉴욕 마라톤 대회를 한번 완주를 하겠다. 그래서 그 좋아하는 여자친구한테 꼬린 지점에 와서 나를 좀 격려해 줄 수 없겠나. 그걸 그 정도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매가 생각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해서 이 형제는 정말 죽을 똥 살 똥 꼬리내서 들어갔습니다. 제 처음에는 뭐 운동 잘하니까 그 정도쯤이면 뛰겠지. 하지만 마라톤이 재밌는 게요. 첫 10km나 15km는 의지로 뛰지만, 아니 처음에는 체력을 뛰지만 나머지는 의지로 뛰는 거잖아요. 옆에 중간중간 그 차보다 먼저 가서 응원도 하고 하지만 나중에는 안 쓰러진 거예요. 왜 저 형제가 저렇게 죽을 똥 살 똥 돈 남은 것도 아닌데 뛰니까. 그래서 안 쓰러지면서 여성의 모성애를 막 감동시킨 거예요. 드디어 골인을 했습니다. 골인을 해서 그 자매가 축하한다고 완주했다고 그 순간에 친구들이 짠 하고 확 몰려 나왔어요. 양복을 준비해 온 친구, 꽃다발을 던 친구, 그래서 그 앞에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덩달아 많은 신문기자도 사진을 찍고 자매의 감동은 이만큼돼서 그들이 거기서 자매가 예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행복한 결혼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혼자 뛰고 있어서 와가지고 이따가 나 마라톤 뛰었으니까 나하고 결혼해줘. 뭐 그것도 대단하겠죠. 근데 이 친구의 멋진 꿈이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좋은 친구들이 함께 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친구만 더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뛰게 되면 제일 처음에 나는 화면만 봐서는 착각을 했었는데 팀 호이트라는 팀이 있습니다. 딕 호이트라는 사람과 그의 아들 릭 호이트가 뛰었습니다. 릭 호이트는 2015년 나이로 52세입니다. 52세입니다. 어릴 때 사고로 척추를 다쳐서 이렇게 마비가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아프면서 그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어떻게 삶의 희망을 줄까 시작을 해서 그가 아들을 휠체어 뜨고 이렇게 걷고 뛰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1977년 사지를 못 쓰는 아들이 있으면서 시작을 해서 마라톤을 뛰기 시작했을 때 그가 큰 기쁨을 뛰었습니다. 처음에는 마라톤의 코스가 아니라 5마일을 뛰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뛰고 나서 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Dad, when I am running, it feels like I am not handicapped. 뛰기는 아버지가 뛰었어요. 하지만 그때 이 아들이 느꼈던 것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 되면 나도 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똑같습니다.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 천국 가는 건지 아십니까? 아주 믿음이 좋아서 우리 믿음의 용사처럼 당당하게 천국 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 호이트처럼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있는 아버지가 안고 뛰는 그런 힘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게 우리의 힘이 아니라 누구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달려가는 길에서 한번 따라하세요. 생명의 길. 생명의 길. 이 말씀을 하고 이제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길이 정확히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는 길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2년 전 얘기예요. 2013년 5월 10일자 데일리 메일을 닷컴에 소개된 영국에서 있던 소개인데 참 어처구니없는 마라톤 경기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5,000명이 뛰었어요. 5,001명이 뛰었어요. 근데 한 명만 제외하고 나머지 5,000명이 다 10개월 당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얘기냐면 1등 선수 하나만 제대로 들어왔고요. 나머지 2등, 3등, 4등, 5등, 5,000등은 전부 다 실격 처리가 됐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1등을 달리는 선수는 앞에 선도차를 타고 뛰어서 그대로 골인점 했는데 1등과 2등 차이가 이렇게 순서가 좀 거리가 멀어서 2위로 뛰는 사람이 앞에 달리는 선수를 놓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을 착각을 해가지고 약간 부족하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몇 미터를 부족하냐면 264미터를 부족하게 뛴 상태에서 코스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264미터가 부족한 상태로 뛰어들어오니까 뒤에 뛰는 사람은 앞에 선수가 뛰니까 일리 돌아가는 걸 싸히 보는데도 그걸 보지 않고 그대로 함께 다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들이 들어온 것은 264미터를 부족해서 뛰었기 때문에 영국 마라톤 협회에서는 그 5,000명을 다 실격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해프닝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고 우리가 인생을 숨가쁘게 달려가느냐는 것입니다. 돈을 보고 달려가는지 명예를 보고 달려가는지 학교 내 이름을 보고 달려가는지 이성을 보고 달려가는지
아니면 자녀들을 보고 달려가는지.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걸 보고 달려가게 되면요, 그 앞사람이 옳게 달면 다행일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는 그러다가 넘어질 때가 많은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열심히 인생을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이 공동묘지로만 들어가는 무덤, 사망의 길로 들어가는 그런 거 끝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는 이라 그랬다고요.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할 건 뭐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 것이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복된 날 주셔서 우리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마라톤 같은 인생을 통해서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골대를 분명히 정하고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는 기쁨을 주 안에서 다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멘.